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이 올해로 개원 27년을 맞았습니다. 이 제주연구원은 이 행정 분야는 물론 이 경제, 또 문화, 또 최근에는 이 미래 산업 분야까지죠. 이 제주 발전을 위한 이 모든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종합정책연구기관입니다. 오늘은 이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을 모시고 27년 제주연구원이 걸어온 어제와 그리고 오늘 또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 양덕순 원장께서는 어떠한 시각을 갖고 계신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양덕순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쁘시죠? 아, 요즘 그렇습니다. 아, 예. 개원을 맞이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행사들도 좀 많고 그래서 그렇죠.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먼저 해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주연구원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벌써 올해로 27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 도민 여러분들이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제주연구원은 도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이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제주연구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저와 저희 연구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10월에 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예. 이렇게 계산해보면 한 1년 반 정도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취임 당시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봤더니 예. 상당히 책임감을 또 느끼고 예. 예, 제주연구원이 실질적인 종합정책연구기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겠다. 예. 상당히 예, 그 심각한 어쩌면 아주 예. 엄중한 각오를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지나고 나니까 예. 1년 반 정도 앞으로도 뭐 임기가 남아있습니다만은 예. 돌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치만큼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네. 예. 사실은 제가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제주연구원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좀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 실망감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는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원이 설립됐을 때 창립연구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높았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혁신의 시동을 좀 걸었다라고 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으로 도민의 정책 연구원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여러 가지에 대한 혁신적 안을 제도화시켰고 예.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은 성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도민들이 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연구원의 실질적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예. 연구원을 찾아오는 횟수도 많아지기도 하고 많아졌고, 예. 또 하나는 뭐 개별 연구원에 대한 연구 평판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예. 좀 이야기도 하고 있고 예. 그런 장면에서 저의 어떤 혁신적 노력들이 그나마 예. 조금 빛을 발휘하고 있어서 예. 연구원장으로서의 자긍심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만 예. 또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혁신은 오늘의 혁신은 내일은 구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혁신을 어떻게 일상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현재도 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연구원이라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한 것 중에서 이제 연구 성과가 예. 저도 보면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가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은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쉽죠. 제일 네.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은 네. 교수하고 틀려가지고 연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 연구 결과물이 제도화되고 정책화시켜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때 그렇죠. 진정한 연구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연구원의 보고서가 캐빈료 보관용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림도 있었던 것을 부정하지는 사실입니다. 않습니다. 예, 예. 그러나 정책 활용도가 좀 올라간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고서의 질도 네. 좀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보고서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 연구 사업비와 관련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과제당 수행되는
연구비가 한 500만 원 정도인데 5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정말로 도에서 요구하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기대 수준에 충족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뭐 도의 재정적 상황도 충분히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죠. 그 원장님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창립 멤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제주 당신 제주 발전연구원 발전연구원이 시작될 때 창립 멤버로 들어오셔서 물론 제주대학교에서 또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다시 연구원장으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이 상태를 비교해 보면 뭐 연구의 연구원의 위상도 높아졌을 것이고 인력도 늘어났겠지만 원장님의 체감은 또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남다르죠. 우리가 97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그때는 연구 인력이 6명. 6명. 그다음에 도청 사거리에 있는 그 제주은행 3층에서 셋방살이를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박사급 인력만 60명. 오. 그리고 아현로의 그 반듯한 독립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근데 그 당시에 창립 연구원들은 정말 내 고향 제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좀 있었고 그다음 나의 연구가 도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긍지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연구원들도 그런 열정이나 그런 헌신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이 혈세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연구가 도민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좀 매진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만리해서 연구원들을 독려하고 있고 또 연구원들도 처음에는 조금은 어려워했지만 지금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주 연구원 하면 이제 제주의 싱크탱크로서의 라는 표현을 또 자주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제주 연구원이다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이제 제주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또 연구 성과도 만들어냈고 또 그런 연구 성과물이 각 도정에 돼서 그것도 또 정책화되고 있고 그러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나름의 어느 정도 잘 기여하고 있다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부분도 좀 아쉬운 게 있는지 아마 도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의 실질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저희 연구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도민들이나 아마 공무원들은 조금 미진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제주 연구원은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구원이 설립되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제주의 미래를 제주의 현안을 타 지역의 전문가들이 고민하지 않고 고향인 제주 사람들이 그것을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특별자치도 또는 국제자치도 출범에 관련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현안들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원은 이를 위해서 또 한층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원장님 얘기하면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든지 제도 종합개발계획을 만들 때 중축연구기관 또는 이제 간사기관으로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도 이거는 제주연구원이 그동안에 해놓은 성과 중에 가장 좀 뛰어나다. 우리 도민들이 물론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몇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든다면 특별자치도 출범이라고 이야기했죠. 기본 전제가 되는 제주만의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기본 방향을 수립했고요. 또 하나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협력하에 여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고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설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도민들로 하여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들을 했고 15분 도시에 대한 설계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누구나 살고 싶은 편의시설이 갖춘 그러한 제주를 만드는 기본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의 제주연구원의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그런 성과 외에 또 어떤 논란이 있다거나 또 그로 인한 연구원의 직접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좀 잘못된 해석이 됐거나 그래서 원장으로서는 이게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연구를 수행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수들처럼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이 정책화되고 제도화돼서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줄 때 비로소 사업이 종료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정책 활용도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죠. 하나는 공무원들이 그걸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 수용하지 않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그 여건상 뭐 또는 뭐 공무원들의 어떤 사정상 도입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아쉽고 물론 보고서의 내용이 부진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무한 AS를 통해서 보고서를 보완하고 제도화시키기 노력할 예정입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보고서가 사장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봤을 때는 원장으로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보고서 내용이 좀 시대에 좀 앞서 나갔는데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수용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설득을 하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합니다만 또 공무원들의 그 여러 가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직성 때문에 좋은 정책적 대안들이 수용치 못했을 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그 예산 반영이라든지 또 후속 정책화라든지 또 제도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그냥 캐비넷으로 가버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원장님 여기 출연해서 그걸 되게 아쉬워했지 않습니까? 아쉽죠. 많이 개선됐습니까?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보고서에 대한 무한 AS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도청에 전달하고 도청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 끝까지 추적해라. 그것이 캐비넷에 있는지 공무원들이 그걸 제도화시키려고 정책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책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AS를 시켜두라. 그리고 나서 그러한 내용들이 캐비넷에 있지 않고 제도화 정책화될 때 가업이 종료되는 그런 인식을 가져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담 연구원제 같은 것도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 과제가 끝까지 추진해서 제도화 됐을 때 그 과제는 종료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그거를 연구하신 연구원이나 이 그거를 같이 이 연구에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게 제도화되고 또 그게 정책화되면 그에 따른 그게 곧 성과지 않습니까? 그 성과죠. 근데 그게 아무런 반응도 없이 사라져버리거나 이러면 아쉬움은 더 클 것 같아요. 아쉬움이 더 크죠. 그런데 가끔 이런 건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한 정책을 제도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성숙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 제도화되거나 정책화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제도화되거나 정책화될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성숙된 후에 다시 옛날 것들이 끄집어내서 제도화 정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계속적인 팔로우업을 통해서 연구 내용에 대한 보완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정책들을
이 동문들이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무한 AS. 무한 AS 어떤 예, 연구문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계속 자료의 업데이트라든지 예. 현실 상황에 맞춰 변화시키는 것은 그건 정말 예. 좋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원장님은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연구원에 대한 소위 말해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예. 있는데. 근데 실제 또 연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정책 그렇죠. 연구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 쉽지는 않죠. 예. 요즘 뭐 심지어 뭐 챗GPT, 뭐 AI 이런 것들 되면서 우리 취재 기자들도 그렇거든요. 예. 기자들도 이전에는 예. 취재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예.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본다든지 자료 수집이 먼저인데 예. 이제는 뭐 포털에 먼저 물어본다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특히 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네. 연구원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아, 더 어려울 거고. 돼요. 저는 어찌 보면은 네. 연구원이 위기 상황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정보에 대한 독점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연구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공무원들이 저희 말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아,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도민들의 수준은 엄청 높아졌고 또 공무원들의 역량은 어떻습니까? 거의 뭐 전문가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시대가 도래했고 챗GPT가 상용화되는 입장에서 이제는 박사라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정책을 설득하거나 대안을 만들어낼 수 네. 없고 누구나 쉽게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도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리고 또한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정책 개발의 기법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네. 더 나은 연구원이 되지 않을까. AI를 활용하거나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책 개발에 일용하는 그러한 미래형 제주연구원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제주형 미래의 연구원이 어떤 모습일까를 저희 재임 기간에 좀 그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예. 있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타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아까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죠. 27년, 27년이라면 네. 성인이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출범해서 어쨌든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쳐왔다면 예. 성인이 가져야 될 책임도 있고 또 예. 연구 성과물에 대한 아까 그 고민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나 또 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의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연구원이 지역의 현안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정책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습 같은 것도 그려나가는 연구원이 돼야 된다. 현안 해결에만 초점을 둬서도 안 거고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거에 초점을 둬서는 안 돼. 이 양대축이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현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15분 도시, 네. 붕괴되고 있는 제주 공동체를 어떻게 통합, 파업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네. 지역 갈등 해결 문제, 그다음에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통합의 문제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지속적으로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 역시 안 할 수 없죠. 네. 특히 중요한 것들이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렇죠. 대한 고민. 네. 네. 지금 현재 1차와 관광인데 여기다 플러스 미래산업, 도청에서도 네. 민선 8기도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산업이라든지 수소경제라든지 관광형 유행이라든지 예, 예. 이런 것들을 예.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지원하는 문제 같은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 안 할 수 있죠. 예. 기후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연구과제들을 제가 100대 정도 아젠다를 좀 설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연구는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늘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두를 던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또 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구 감소의 문제도 그렇죠. 역시 예. 제주의 미래를 논하는 데 있어서 예.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사실은 균형 발전의 문제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문제. 어쨌든 간에 제주의 경쟁력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환경에 대한 보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제주의 미래는 우리가 살아갈 공간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공간이기 때문에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러한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대학생 미래 설계 원탁회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제주 미래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것이 제가 남은 임기 동안에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아젠다 100, 네. 이거는 연구원에서 한번 던져보겠다라는 말씀은 정말 와닿는 얘기 같아요. 네. 제주가 너무 이 행정체제 개편에 지금 몰입돼 있는데 네. 환경이라든지 지금 인구 감소, 네. 제주도도 이 외부의 이주민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습니다. 줄지 않는다라는 이 착시현상을 갖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 원장님께서는 아주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예. 공감 뭐 100% 공감되는 아유. 그런 아젠다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제주연구원의 행정서비스 원장이라는 거 네.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서비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행정에서 하는 건데 행정서비스 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약속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행정서비스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연구원은 행정직 직원들하고 연구직 직원들이 있는데 네. 상호 지원적 체제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언제까지 뭘 해주겠다. 예를 든다면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행정실에서 그거는 언제까지 AS를 해주겠다. 아. 그다음에 과제 선정에 대해서 외부에 이촉이 됐을 때 그분들에게 수당은 언제까지 지급해 주겠다. 예. 이러한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서 상호 간의 신뢰와 예. 서비스의 어떤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예. 대외적인 고객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용역 과제를 수행했다 그러면 그 용역 과제에 대한 수당 지급은 언제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페널티나 보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연구원형 행정 서비스 현장이라고 해서 제가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그런 쪽에 연구를 한 사람이라서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 만족, 내 외부 고객 만족을 좀 도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네요. 예측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시간을 정확히 명확히 해서 언제까지는 그 서비스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제공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줌으로써 서비스의 질도 보장하고 신뢰성도 확보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원장님은 뭐 저 행정학 분야에서는 또 네. 후학들도 있고 아이고. 또 현직 공무원들도 뭐 있는데 지금 행정체제 개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오영훈 도정의 어쩌면 올해 가장 중요한 지금인데 예. 지금 목표대로 간다면 예. 2026년이죠. 2026년 민선 9기는 이제 우리 손으로 시장을 직접 뽑게 하는 예. 것을 하겠다는 게 오영훈 도정의 목표고 예. 제주 도정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이제 주민투표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예. 주민투표 실시까지의 과정이 원장님께서는 여러 터널들, 허들이 있을 것 같은데 허들이 있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허들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는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맞습니다. 도민공감대 형성에는 물론 도의회의 동의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중앙정부의 설득의 문제는 정말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특별자치도의 전제다. 그러면 네. 당신들 기초자치 부활하는 것이 특별자치도를 포기하는 것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근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원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전라북도도 예. 그렇고 최근에는 전남도 특별자치도로 추진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경기도도 한강 이북은
특별자치도로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분들에게는 특례적 사항을 적용할 때 기초자치를 그냥 두고 제주만 특례적 사항을 주니까 기초자치를 없앤다. 이거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래서 중앙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뭔가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중앙설득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있는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 그다음에 각계에 있는 도외에 있는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다음 도하고 유기적인 협적 체력에서 중앙정부가 이거에 대한 논리를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논리를 재빨리 제공하는 그러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또 설득, 논리적 설득은 또 학자들이 모이고 연구원이 모이고 또 정무적인 좀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정치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민공감대 형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사실은 중앙정부의 설득 논리나 도민공감대 형성이 연구 과정에서 조금 명확히 했으면 지금 깔끔하게 정리돼서 진행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알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는 저희 연구원이 특별자치도 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특별자치도의 비전 2 또는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회지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6월 달에 특별자치연구센터 개소 기념으로 이러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대규모 세미나를 좀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좀 고민되는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도민들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자신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주민 투표를 하더라도 그냥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알고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알려면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달하는 기회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구체적인 안들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설득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원 정수 조정이라는 문제가 또 이해관계가 있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리다 보면 이게 지금은 도와 도의회가 그렇게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지만 같은 민주당 소속이라 하더라도 맞습니다. 이게 지역구의 조정은 곧 자기의 의원 정수와 상관돼 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충돌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뭐 전적으로 제가 이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바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판단에 대한 문제는 도의원들의 역할이고 저희들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도와하고 잘 협조해서 도의원들에게 충분한 지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걸 판단으로 결정은 도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다만 잘못된 정보나 또는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희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도와 협력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되는 역대 모든 도지사가 다 공약이었거든요. 그렇죠. 역대 도정에서 다 추진해왔고 이 오영훈 도정에서는 좀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찍어야죠. 지금 벌써 우리가 2006년도니까 거의 한 20년 동안을 우리가 계속 이거 가지고 도민들의 역량이 분산되고 갈등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후손들의 가지 이 역량을 분산시키는 또는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 아깝거든요. 지금 제주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갖고 도민들이 다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역량 분산은 안 된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요구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제주연구원에서 15분 도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최종 보고회까지 열렸고요. 자료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먼저 15분 도시 설계의 주요 포인트는 어떤 건지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15분 도시의 가장 큰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 맛이 나자 하자. 사람 중심의 도시가 만들자. 네. 또 한 가지는 제주의 시에 살든 저희 고향이 남원인데 남원에 살든 아니 우리 이사님의 고향인 서귀포에 살든 누구나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15분 도시 계획을 통해서 제주도민이라면 어디에 살더라도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혜택은 누리는 그러한 도시로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포인트는 그러면은 이런 데 있어서 그런 시설들을 갖다 놓고 시설들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후속 조치들이 더 투자가 돼야 되고 더 확보가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과연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 변화가 분명히 따라가야 되고 그에 따른 동반적인 따라가는 그런 변화가 있으려면 재정적 투자 그에 따른 기본적인 지원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들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런 의구심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15분이라고 하는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15분 이내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난 재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는 어찌 보면은 예산의 비효율성 중복 투자의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식의 15분에 초점을 둔 접근은 아니고요.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나 돌봄이나 건강이나 여가 이런 공통적인 것 중에 가장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5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생활권을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15분 도시라고 이야기했을 때 15분이라고 하는 이 요구에 매몰돼서 모든 도민들이 15분 내에 모든 것들이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조금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정이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원장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15분 도시의 개념 또 상장기업 20개 유치 이렇게 딱 어떤 단어와 숫자를 집어넣음으로써 그것이 도민들의 인식에는 그럼 15분 안에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좀 의구심 또 갖게 되는데 원장님께서 오늘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서 아까 제주의 미래를 그리는 그런 아젠다 속에서 넣겠다 했는데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주산업. 그다음에 이제 관광 유해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로 대변되는 이제 미래 에너지. 에너지. 그리고 뭐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는데 지금에 이렇게 이런 어떤 신산업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뭐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게 뭐 도정에 적절하게 나서곤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원장님으로서 평가를 하신다면 일단은 도민 누구나 고민은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제주의 산업 구조가 기존에는 1차와 관광산업 구조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의존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부침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면 중국의 사드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했고 어쨌든 제주가 지속적인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다각화가 필요하고 그 다각화의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도민들이 형성을 할 고민을 저기 할 겁니다. 아마 그중에 하나가 지금 세계적인 흐름인 우주산업, 그다음에 UAM, 관광 UAM, 그다음에 수소경제, 그린에너지, 그다음에 좀 더 나간다면 바이오가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주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네. 공감하는 바이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일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탐나대학, 옛날 그 탐나대학 네. 부지에 네. 하나우주센터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우주발사체가 제주 바다에서 쏘아 올리는 것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믿고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다만 도민들이 우려하는 보시는 보는 거는 왜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소홀히 하느냐에 대한 우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소홀히 하지는 것 같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이쪽에 네. 좀 언론에 많이 부각하다 보니까 1차나 관광에 대해서는 좀 무심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아마 도정에서는 1차와 3차 산업을 소홀히 하거나 경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주의 산업은 1차와 관광 아니겠습니까? 그 바탕의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육성이 이루어지는 곳, 기업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제조업 분야를 한 10% 정도로 끄집어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이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네. 대학에 계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우주, 도심 항공, 네. 그린 수소, 바이오, 네. 이게 네. 정말 미래 먹거리인데 네. 또 좋게 얘기하면 우리 젊은 층들한테는 정말 좋은 일자리와 연결될 그렇죠. 수 있거든요. 네. 대학이 이거에 대한 과 개설이라든지 뭐 연계 이런 것들이 네. 대학에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거 아닌가요? 신경 써야죠. 그래서 네. 네. 지금까지는 대학에 대한 국립대학이죠. 우리가 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문대학,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그 통제권이 제주도를 넘어왔습니다만 네. 네. 국립대학은 역시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중앙부처, 즉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제주대학교의 여러 가지 인재 양성이나 사업비를 직접 지원했거든요. 예.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예.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대학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예.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예.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그래서 정주 인구들이 나가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 뭐 당장 학과를 바꾸고 이런 건 어렵습니다만 라이스 산업이나 또는 예. 최근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라이즈 산업을 통해서 그러한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들에 대한 학과에 대한 예. 신설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과 신설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정원의 문제, 교수 지원의 예. 문제, 기존 인프라의 문제 이런 것들도 또 선행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한다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뭐 특정한 회사를 거느려서 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만 이제 포털 네. 큰 회사가 저희도 왔을 때도 그에 따른 기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만 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지역의 기여는 물론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자라나는 대학생들이나 이 친구들한테 과연 어느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느냐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좀 있다. 그런데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대기업들이 제주도에 와 있고 예. 또 항공우주 분야라든지 그렇죠. 또 미래 항공 예. 또 이런 그린 수소 이런 쪽에는 저는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우리에 있는 대학생들이 여기 내서 일로 취업이 되고 또 학과가 연계되고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더 시너지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바람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라이즈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통해서 산학연 네. 서로 협력적 체제를 구축해서 제주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이 제주 도정이나 이런 데서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은 네. 남은 재임 기간 동안 제주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더 진력을 하실 거고 또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쨌든 간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떤 제주에서 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구원의 축으로 해서 제주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주연구원의 주인은 도민이라고 생각하고 도민에게 충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책 보고서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저희 제주연구원 사람들은 도민 행복의 시작은 내가 연구원이고 도민 행복의 시작은 나의 연구로부터 시작한다는 그러한 책임감 하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도민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연구원은 사실은 도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 할 때는 가감의 채찍질을 해주시고 또 응원과 지지가 필요할 때는 도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또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오늘도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강조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연구원이 한 벌써 27년을 맞이했습니다. 예, 사실 97년도에 출발할 때 6명의 연구인력, 그 다음에 셋방살이에서 출발했고 실질적인 연구 과제도 많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박사 인력급만 60여 명이 이릅니다. 그 다음에 예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주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상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제주연구원의 주인인 제주도민들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 충성의 출발은 연구보고서를 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더 행복한 제주, 지금보다 나은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저희 연구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구원장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충성을 다하겠다는 원장님의 각오 끝으로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본방송 외에도 홈페이지와 VOD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과 함께했던 김수범의 인터뷰는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